주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맞으면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. 네, 하늘에 찔리는 게 뭐가 좋아. 잠깐 따끔하고 마는데 뭘. 자, 다음. 그런데 스피더는 어디 있지? 주사 맞는 거 싫어서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닐까? 주사 같은 거 누가 맞는 걸까? 정말 싫어. 스피더, 주사 맞아야지. 맞지? 당연하지.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예방주사 같은 건 안 맞아도 된다고. 이럴 시간에 곧 열릴 경주대회 연습이나 해야지. 스피더, 너 정말 아파 보여. 알레르기 때문이야. 봄 되려면 아직 모르는데 왜 이러지? 솔직히 말해, 스피더. 너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았지?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파. 내가 괜찮다는 걸 지금 당장 보여줄게. 가자. 못 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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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가야 해, 무조건. 우린 친한 친구잖아. 뭐든지 말해도 괜찮아. 사실은 주사 바늘이 너무 무서워. 와! 하는 게 어떠냐? 그 상태로는 우리한테 상대도 안 될 텐데. 너 주사 안 맞았니?
이상한 것 같은데? 스피더! 걱정이래요! 걱정이래요! 감기에 걸렸지만 행운을 빌게! 나 괜찮다니까! 두고 봐! 내가 웃으면 할 테니까! 스피더, 제발 경주 나가지 마! 부탁이야! 그래 그래 나가지 마. 아니야, 나 오늘 꼭 우승할 거야. 하나도 안 아프다고. 힘을 내세요! 이제 두 바퀴만 더 돌는데 심해져서 아주 위험할 뻔했어. 앞으로는 경주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더 신경 쓰도록 하거라. 알았니? 네, 아줌마. 너 때문에 엄청 놀랐잖아.
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. 나도. 우리 모두 다 그랬어. 정말 미안해. 너희 말을 들을걸. 사실 감기에 걸린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억지로 암이라고 우겼던 거야. 이제부터는 내 몸을 잘 돌봐야겠어.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. 몸이 다 나으면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. 어?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.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야. 그러니까 예방주사는 꼭 맞도록 해. 그럼 안녕.